저는 이제 연말에 항상 예. 1년치 버킷리스트를 쫙 세워놔서 오. 취업도 약간 그 방향에 맞게 1년씩 일을 하거든요. 작년엔 롯데월드에서 1년 일했어요. 테마파크에서 1년 일해보자가 버킷리스트여가지고 21살 때는 베이비시터였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투잡으로. 네, 맛있게 드세요.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네. 식당 홀서빙부터 했었어요. 몸이 상하든 마음이 상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얻는 게 있었고 나는 이런 데 조건에 가야지 그거보다는 일단 해보고 진짜 죽겠다 싶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찾는 한이 있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신데요. 어,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 하는 사장님이신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고요. 만으로 22살입니다. 와, 만 아니어도 젊으신데 굳이 만을 하시네요. 더 젊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붕어빵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버킷리스트라서 하게 됐고요. 버킷리스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창업이라고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붕어빵 자체를 팔아보자.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연말에 항상 네. 1년치 버킷리스트를 쫙 세워놔서 취업도 약간 그 방향에 맞게 1년씩 일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작년엔 롯데월드에서 1년 일했어요. 테마파크에서 1년 일해보다가 버킷리스트여가지고 21살 때는 베이비시터였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투잡으로. 우와. 아, 지금 투잡을 하고 계세요? 네네. 원래는 쓰리잡 했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리잡 할 때는 뭐까지 하셨어요? 아침에 너무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을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식당 고깃집 알바 하는 거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네. 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하면 23 하잖아요. 그것까지 했었는데 장사 시작하고 나서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투잡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전조사하러 왔을 때 네.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금 프랜차이즈 아빠 가게예요. 여기 네. 아빠 가게인데 붕어빵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전세 역전을 해버려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래서 아빠랑도 많이 싸웠어요. 왜요? 여기 앞에 막으면 어떡하냐. 아니 아빠가 날 과소평가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첫날부터 이렇게 잘 됐어요? 5일 동안은 저도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장사를 했는데도 거의 10만 원 팔더라고요. 아버지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여기 터가 정말 좋잖아요. 여기가 이수시장이고 이 아까운 자리를 가게에서는 안 쓰고 있으니까 아빠가 저한테 먼저 월세 30만 원 내고 양말 팔아. 그래? 그럼 붕어빵 할게. 제가 원래 버킷리스트였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너무 잘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당황스럽고 아빠도 당황스럽고 엄마도 당황스럽고 왜냐면 웨이팅 할 정도라고 생각 못했고 저도 사실 그냥 미숙한 내가 해봤자 직장 다닐 때만 그래도 돈 벌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품이 0일 리치거든요. 돼버렸어. 되게 행복 지수가 네, 되게 높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장사도 행복하려고 하는 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붕어빵을 팔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좀 현실적이라서 초기 자본이 좀 덜 든다. 그리고 요식업 공부를 하지 않은 나도 한두 달이면 연습을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리도 한몫했죠. 사실 노점상으로 불법으로 하면 쫓겨다니는 게 다반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합법이고 그죠. 아빠한테 월세도 내 내면서 이제 일석이조겠다. 지금 얼마 원 드리고요? 30만 원? 50만 원. 오 올렸네요? 올렸죠. 장사 잘 되니까? 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많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진짜 여기를 쫙 가려요. 그럼 아빠 가게를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춤주춤 하시고 못 오시는 분도 꽤 있어서 아 그래요? 아빠한테 정말 그게 생기니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아예 민민은 아니에요? 민은 아니죠. 아 그래요? 윈! 아빠는 그냥 윈? 요 정도? 안녕하세요. 핫팩이요? 네. 그건 뭐예요? 요거요? 요거 슈크림이에요. 핫팩에 슈크림 두 개요. 4,000원 결제해드릴게요. 아, 여유가 장사도 되게 후회하신 분 같은데요? 그쵸, 그런 예. 느낌 나는데요? 짬밥이 좀 있어요. 예전에 던킨도너츠에서도 1년 일했었거든요. 서울역에서 해서 엄청 바쁜 데서 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엄청 됐죠. 와 인터넷은 도중에 계속 손님이 오시네요. 이 정도면은 수월한 편이에요. 평소에는 진짜 대기 한 30번까지 있는 적도 있어요. 아 진짜? 되게 침착하신데요? 그냥 제가 급해봤자 붕어빵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업 비용은 얼마 들어요? 기계는 제가 중고로 샀어요. 이 온장기랑 이거 해서 85만원에 샀고요. 테이블 당근마켓으로 제가 직접 산 거라서 6만원이었나? 의자까지? 전기나 이런 것들? 다 해서 한 120, 130 들었어요. 와 진짜 똑순이다. 감사해요. 그거는 뭐 몇십 만이 다 뽑았나요? 한 일주일? 우와. 손님 어떤 거 드릴까요? 한 2개 슈크림 하나.
이거 뜨거워서 금방 녹여주거든요. 그래서 봉투 열고 가주시고요. 에어프라이어 준비해주셔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입금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입금을 하셨어요. 네, 500원 하신 거예요. 어?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뭐를 확인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 그때는 그날이 최고 매출이었고 그래서 확인을 하더라도 이제 흐린 눈으로 봤던 거죠. 야 500원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그 손님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면 진실게임 한판 하지 않을까. 기업은행에서 사장님들을 위해 카드 단말기 필요 없이 무료 포스기 어플 IBK 박스 포스를 출시했는데요. 구입비, 관리비, 유지비가 전부 없이 무료거든요.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네, 핸드폰 어플만 다운받으면 그게 곧 포스기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저는 계좌이체를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확인하기 힘들고 주문 확인하기도 힘든데 있으면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따라야겠다. 그것도 하나로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되면 너무 좋죠. 어떻게 이름을 떡붕으로 짓게 되셨어요? 사실은 떡볶이 앞에 있는 붕어빵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협업을 하려고 했는데 프랜차이즈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프랜차이즈를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고 떡붕 요대로. 요것도 사장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럼요. 오. 자랑해도 되나요? 네. 자랑 많고 나세요. 이거는 제 친구 다은이가 스티커를 선물해줬어요.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죠? 또 자랑할 거 있어요. 이 앞치마도 고등학교 후배들이 사준 건데요. 이거는 제 친구 개화가 사준 거예요. 예쁜 신발 한번 찍어주세요.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붕어빵에 인생을 건 거예요? 뭐예요? 저는 지금 진심이에요. 저는 뭘 할 때 짧더라도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 짧게 하더라도? 그렇죠. 롯데 다닐 땐 롯데의 노예였고 던킨 다닐 땐 던킨의 노예였고 지금 붕어빵의 노예죠. 감사합니다. 요거는 팥이에요. 팥. 아 이게 다 되면 이렇게 알람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타이밍은 한 몇 분 정도? 한 2, 3분 정도에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유튜브로 배우신 거예요? 독학을? 붕어빵 관련된 유튜브는 다 봤어요. 와. 거짓말 안 치고 한 300개는 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유튜브 보고 붕어빵 장사를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쵸.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여기 와서 땅 시작한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집에서 한 600마리 정도 구웠어요. 인스타에 예약을 해주시면 뛰어서 배달 가고. 그렇게 맛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그때 피드백이 좀 어땠었어요? 부족하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선되면 좋겠고 이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장사 시작하기 전에는 지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국마카세처럼 제 붕어빵 메뉴들을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다 먹게 하고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한 20개 정도 머리 있는데 이제 가게를 붕어빵 가게로 바꾸면 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이제 넣어서 메뉴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초코, 고구마, 팥슈, 피자, 뿌린 콘치즈 이렇게 있는데 콘치즈는 원하신 분은 이렇게 치즈가루를 제가 뿌려드리고요. 오~ 뿌링클! 네, 뿌링클. 보니까 직접 수제로 다 만드신다고. 그쵸. 이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팥을 제가 막 직접 막 쓰고 이러진 않고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걸 사서 제가 공정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100% 그쵸? 그냥 생으로 쓰는 거는 치즈밖에 없고요. 모든 건 다 후라이팬을 한 번씩 거쳐가고 제 머리를 다 거쳐와서 만들어진 거죠. 반죽도 직접으로? 네. 반죽도 직접 만들어요. 쫄깃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 평의 이유는 뭘까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찹쌀가루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속상했던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 이러니까 그 예전 그 물가와 예전 그 시세에 다 멈춰있잖아요. 네. 다 들어가시는 걸 좀 보라. 이 반죽도 찹쌀가루가 들어가고 재료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어떻게 비싸냐. 근데 비싸다고 사실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1,000원으로 요즘에 따뜻한 무언가를 먹기 힘들어요. 마이쮸 하나도 먹고 힘든데. 이게 버킷리스트를 이뤄내셨잖아요. 네. 어때요?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여태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하고 싶은 거는 다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그냥 가볍게 시작한 건데 일이 커져가지고 더 크게 키울 생각이신 거예요? 몸집을 이건? 일단은 아빠 가게를 제가 살려보자. 아 그럼 이제 떡볶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떡볶이는 할 거예요. 대신에 이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아니라 또 쌀 떡볶이를 개발을 해야죠. 그것도 버킷리스트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약간 변형이 됐는데 붕어빵이랑 같이 세트 메뉴로 이 마크처럼 나올 거예요. 붕어빵을 넣고 떡볶이는 이렇게 담아서. 이거 빨리 특허 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그래서 지금 상표는 제 친구 박민영이 지금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민영아 빨리 해줘. 네, 떡붕 제 겁니다. 지금 슈 5개, 팥 5개. 손님이 2개 사셔서 3개 남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효자가? 피자랑 콘치즈가 제일 효자죠. 왜냐면 2,000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재료값으로 따지면 팥이랑 비등비등한데 10개를 사시면 네. 2만원이 되니까. 그렇죠. 아. 하루에 350마리 한정 판매를 하신다고.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지치면 이게 일처럼 느껴질까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그냥 이제 이런 떠나요. 오늘 끝났습니다 하고 죄송해요 내일 와주세요 하고 떠나는데 더 팔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지금 팥도 나와있고 피자도 나와있네요. 피자 2,000원짜리 섞어서 좀 더 드릴게요. 서비스 주신 거예요? 네, 한가할 때 저는 무조건 서비스 드려요. 아, 한가할 때는? 네. 여기 오다 보면 시장이잖아요. 네. 원래 어르신들이 제일 많나요? 한 40-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애기들 드리려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안녕하세요. 얼마씩이에요? 팥은 하나에 1,000원. 이게 하나 1,000원? 그럼요. 이렇게 큰데. 별의별 손님도 많나요? 팥이 품절이 금방 돼요. 저는 팥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네. 3kg 정도만 네. 사용하고 하루에 3kg가 그냥 훌쩍 나가요? 3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 메뉴가 많아서 팥은 더 준비를 안 한다 했더니 아니 더 준비를 하래요. 아, 하래요? 네, 아, 사장님 내가 안 하겠다는데? 아, 메뉴가 많아서 안 한다 했더니 메뉴를 줄이래요 저보고. 손님 지금 드실 거예요? 아니면 좀 나중에 드실 거예요? 네 개 주는데 하나는 하나는 아 바로 드실 걸로?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국밥도 좀 싸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종이컵도 은근히 가격이 좀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종이컵 좀 커 보이는데? 근데 원래는 어린이 손님들만 종이컵으로 주고 네. 1인용 그 봉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가가지고 내일 배송 오거든요. 아, 지금 그게 없어서? 네. 아, 어린이들은 약간 뜨거울까 봐 종이컵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컵을 섬세한데요? 애기 좋아하니까. 아, 베이비스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아기는 오전에 보고 오세요? 아니면 이제 일 끝나면 아, 이제 보러 가세요? 이제 장사 끝나고선 가서 2시간 정도만 보는 걸로 이제 협의를 했어요. 원래 3시간이었는데 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또 애기 보는 것도 힘들면 안 행복하잖아요. 베이비시터도 뭐 시급 이런 건 쏠쏠한가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팥 말고 다른 거 주문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넣어드리고요. 피자가 그거예요? 네, 여기에 치즈 올라가요. 피자에 치즈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통묵자가 들어갑니다. 2,000원인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아, 통묵자가 들어가네. 네, 되게 비싼 치즈예요. 뭐 재료 아끼지 않네요? 그럼요. 아끼면 뽕대요. 난 슈가 좋은데. 나도 슈. 슈크림 먹을 거예요? 네, 슈크림 네. 주세요. 슈크림 두 개랑 저거 2,000원 그거 카드는 결제는 쪼고기 아저씨한테 해서 아빠 2,000원 결제해주세요. 아빠 여기 4,000원 결제해주세요, 선생님. 보통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12시에 오픈해서 6시 정도면 다 끝내요. 350마리는 늘? 늘. 영어학원을 다니세요? 네, 영어학원 다녀요. 또 다른 버킷리스트? 유학 가서 내년에. 내년에 유학이 이렇게 네. 잘 되는데? 저 지금 살짝 미뤘어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나의 통장에 돈이 쏠쏠하게 들어오게 만들어놔서 가야겠다. 내가 없어도 될 만큼. 나 지금 캐나다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도 이 장사를 해볼까. 사람들도 K 무언가에 미쳐있더라고. 아, 예, 예. 요것도 팥, 요거 슈. 바로 드실 거예요? 아니면 카드에 드릴까요? 네, 네. 사장님은 본인의 행복을 쫓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미련 없이 캐나다로 이제 미련이 없다기보다는 네. 워킹 홀리데이도 버킷리스트였고 전문을 키워보자 그게 커서 약간 부러운데? 그래요? 저 젊을 때 이렇게 살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 바라고 있는 뭐 젊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께 그냥 한마디 해준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네. 식당 홀서빙부터 했었어요. 그 6일 동안 12시간씩 일을 하고 그 당시에는 20살이었으니까 몸이 상하든 마음이 상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기반이 되긴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얻는 게 있었고 뭔가 재면서 나는 이런 데 조건에 가야지 그거보다는 일단 해보고 진짜 죽겠다 싶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찾는 한이 있어도 회장님 좌우명이 뭐예요? 재밌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자가 되죠. 그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그쵸. 그 요인이 뭘까요?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슈크림이에요. 다 직접 만들어요, 슈크림. 네. 슈크림도 하나 추가될까요? 아, 네네. 지금 이제 홍보는 네. 인스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인스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맘카페에 올려주셔가지고 네. 애기 어머님들이 입소문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놀랐는데 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맘카페는 제가 회원이 아니라서 댓글을 못 보는데 지금 가입 승인 중이거든요. 보시면 좀 해주세요. 그 500원 사태 트라우마는 없나요? 없어요. 그거 안 내신다고 제가 뭐 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냥 기분만 살짝 들어올 뿐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야? 피자 뭐 콘치즈 옥수수네? 옥수수. 피자에도 옥수수 들어가요. 그럼 이거
이거 주세요. 어떤 거? 피자랑 콘치즈야? 아니, 예예. 예. 그거 두 개 드려요? 예예. 4,000원이야? 예. 350마리 금방 팔리겠는데요? 금방. 그렇죠. 6시 정도 되면 손님들 절규를 하세요. 아, 오늘도 못 먹냐고 막 이러면서. 피자 하나, 콘치즈 하나, 그 다음 손님이 고구마 두 개, 하나, 피자 하나. 못 외울까봐 적으신 거예요? 아, 네. 못 외워요. 이게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넣으면 손님이 또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기계를 더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이게 샀어요. 이제 여기 안에서도 할 거라서 아빠랑 같이 할 거 같아요. 손님들이 너무 기다리니까 그렇죠. 너무 기다리시니까 어. 너무 저도 죄송하고 오래 기다리시는 게 이게 아무래도 겨울철 간식하면 붕어빵이 좀 대명사잖아요. 그쵸. 여름철에도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름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가게 자체를 이제 이걸로 바꿔버리면 이걸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커피도 조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부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 커피도 잘하거든요. 아, 커피도 그래요?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캐나다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갈 거예요. 한국에서는 뭔가를 더 넓혀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나를 닮기 너무 좋다. 살짝?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 말고도 확실히 다른 데 가면 또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드링크 감사합니다. 붕어빵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종류 어떻게 구분하세요? 사장 눈에만 보여요. 아. 근데 사실 저도 가끔 안 보여서 배를 살짝 찔러봐요. 이렇게? 네.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네. 좀 힘들 때가 있다면 사실 네. 어떤 일은 다 힘들죠. 돈 벌기 쉬운 게 뭐가 있겠냐. 그 이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이 정도 행복감에 힘든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죠. 가장 많이 하루 매출 찍은 게 얼마일까요? 저번 주 토요일에 2시간 30분 당사했는데 30만 원 팔았어요. 2시간 30분 만에? 네. 근데 지금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퇴근이신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죠.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저희 너무 좋아하나 봐요. 약간 관중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많아요, 이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손님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손님분들 안녕하세요. 떡볶이 사장입니다. 제가 아직 미숙하고 굽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손도 느리고 할 수 있지만 맛있는 붕어빵만큼은 자신해서 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